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종운동 측에서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.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.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. 지난 한 해를 자랑스럽게 청하고 격려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새해 신년사를 빠담고 보니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굳어지게 됩니다.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,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, 내왕의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.